햇빛들이는 굵은 줄기 옆으로 곁줄기가 길게 자라 뻗어나오는데, 곁줄기가 위로 솟지 않고 아래로 휘어져 처진 줄기가 있다면, 햇빛들이는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리 통풍을 잘 시켜준다고 해도 입줄기 가지가 처지게 됩니다. 이렇게 처진 입줄기는 회복되지 않을 뿐더러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방해가 됩니다. 필요 없는 곳으로 식물의 영양이 분산되고 제일 중요한 식물의 통풍, 잎 사이의 바람길을 막아 건강한 잎마저 시들게 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극단적인 예로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서 갇혀있던 녹보수를 보여드립니다. 햇빛들이는 굵은 줄기 옆으로 곁줄기가 길게 자라 뻗어나오는데, 곁줄기가 위로 솟지 않고 아래로 휘어져 처진 줄기가 있다면 그 줄기를 잘라주세요. 자를 때에는 곁줄기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손가락으로 약 한두 마디 정도 떨어진 위치를 잘라줍니다. 이 부분을 미관상 좋지 않다고 너무 깊게 자르면 새로운 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려서 식물이 잘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른 줄기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톡톡하고 건드려주면 본줄기를 감싸고 있던 껍질이 떨어집니다.